오늘은 본영이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우리 본영이는 빵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니까 몰래 온 거라서 이제 본영이한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얼른 나와. 자기 집 앞이야. 아니 자기 집 앞이라고. 차는 내 차 가져가? 자기 차 타고 와야지. 일단 차 타려면 나와야 되잖아. 내가 자기 집 앞이거든. 빨리 와오라고. 여기 공원 알지? 공원 알지? 공원을 빨리 와. 알았어. 26살 백분이야. 언제 오는 거지? 백분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저희 케이크 안 먹는데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준비했지. 아 진짜? 뭐야. 자기야 그리고 이게 내 선물이야. 내 신발? 뭐야. 아 지금 바로 까야 돼? 나 지금 까도 돼. 전기 면도기? 어 휴대용 전기 면도기. 아 진짜? 아니, 너 면도기 필요 없다니까. 아니야 필요해. 아, 고마워. 자기야 생일 축하해. 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어 케이크 어떻게 녹겠어. 내가 놓고 인사 나갈까? 아 그래요. 자기야 고마워. 그래 자기야. 근데 자기 벨트 이쁘다. 완전히 오늘 어디 갈까? 아무데나 가요. 아무데나? 예약한 거 있어요? 아 일단 밥은 예약했는데 밥 시간대까지 좀 시간이 남으니까 카페 괜찮은 데 있으면 걸러 갈까? 카페로? 네. 마음 같아서 운동하고 싶은데. 아 자기 운전해야 되지 않아? 내가 운전하면 사고나거든. 나 왕자인데. 자기가 좀 부탁해. 맛있는 뷔페를 먹을 거예요 오늘. 근데 뷔페를 먹기 전에 카페를 먼저 갑시다. 카페.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라떼랑 밀크쉐이크. 자기야 맛있게 먹어요. 맛있다. 자기 완전 너무 잘 튀었어. 와 조감이 나. 진짜 조감이 나. 대박. 오늘은 우리 본영이의 생일이에요. 몰래 가려고 했는데 이제 본영이 차로 움직이니까 몰래 갈 수가 없어. 배고파서 힘이 없으니까 빨리 가자. 아니 7시 하겠는데 아직 멀었어. 4분이야. 그래 가자. 그럼 조금 천천히 걸어가야 돼. 오케이 알았어. 천천히 걸어가자. 잠깐만. 천천히. 7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 이게 뭐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올리브. 올리브? 어때 맛있어? 고마워. 내 생일이라 지금 까주는 거야? 응. 자기 생일이라서 우리 왕자님한테 내가 맛있는 걸 까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자기야. 이게 진짜 맛있어. 바닥까지 킬러. 미쳤어. 지금 몇 개째 먹고 있는 거예요? 6개? 너무 맛있어. 조명이랑 자기 머리색이랑 똑같다. 배불러. 제가 지금 생각됐어요. 근데 그치 벨트 이쁘다요. 생일 때 선물해줬던 거. 자기 연습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알지? 원숭이 템버린. 어, 닮았어. 내가 뭘 타고 있냐면 여기 주차장이 진짜 넓어가지고 주차 돼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셔. 주차장 이렇게 다니고 있어. 생일에 특별한 경험하니까 어때? 좋습니다. 얘 집까지 따라오는 거야. 아 어, 자기 생일 같이 보내려고. 자기 집에 좀 같이 있어도 될까? 아 자기야 집이 좀 난장판이긴 해. 자기야 방문 열어봐. 뭐야 이거? 이게 진짜 언제 바꿨어? 겸사기한테 부탁했었어. 어? 뭐야? 대박이지? 이 신발! 와 씨! 이쁘지? 짱 이쁘지? 아까 어땠어? 면도기 맞았어? 면도기? 서로 약간 조금 서운했었지? 살짝 서운했는데 괜찮았어. 아 진짜? 어때? 와 미쳤어. 그리고 장이야 또 하나 더 있는데 뒤에. 또 있다고?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는. 뭐야 이때예요? 어때요?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마음에 들어? 난 예쁘다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우와, 모르겠어. 진짜 예쁜데? 자기야 고마워. 근데 자기 생일이 약간 애매해. 여름 옷 사주기도 애매하고 겨울 옷 사주기도 애매하고. 아이고 예뻐. 진짜 고마워. 너 진동이야. 와. 눈물 날 것 같아. 면도기나 있어서 해준다. 내년에도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해줄게. 능력만 된다면. 보다 해주네. 우리 본영이의 생일 끝. 아이고 생일 끝.